우리 집 주방은 11자형으로 넓게 잘 나왔습니다. 주방 환기창, 주방 옆 다용도실, 식기 세척기, 광파오븐, 수납장, 냉장고 자리 두 대까지 다 갖췄습니다. 포실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세련된 거실입니다. 층고는 무려 2m 60이나 나오고요.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입구에는 수납장도 있고요. 욕실 안에는 호텔처럼 잘 해놨습니다. 2번 방에는 붙박이장도 설치해놨고요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워시타워까지 세팅했습니다.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. 안녕하세요. 한마TV 인천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. 직구하고 계셨죠?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오늘의 현장은 지하주차장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완비해놨고요. 한계동 12층 3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현장 분양가도 착하게 나왔는데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간섭 오거리역에서 초역세권인 현장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셨죠? 우리 집에서 진짜 가깝습니다. 직구할 때 나마 TV, 직구할 때 나마 TV, 직구할 때 나마 TV, 하마 TV. 집에 대한 모든 정보, 하마 TV. 우리 집을 찾아줘요, 하마 TV. 원테라스 복층 빌라, 하마 TV. 신축 빌라 전원주택. 자, 간섭 오거리역 초역세권의 실내 모습 보여드릴게요. 자, 전실은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. 딱 봐도 신발장이 많죠. 몇 칸이에요 이거? 한 10칸? 8칸?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10칸입니다. 아~ 네, 보통은 이렇게 쪼개도 6칸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만큼 신발 수납 여러 개 가능하시고요. 일괄 소등 버튼 여기 앞쪽에 있고 벽지로 마감했네요.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됐고 간접 조명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.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. 화이트 프레임으로 또 깔맞춤 해놨네요. 너무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자, 들어오면 여기가 3번 방 그리고 거실 주방 이어지고 이쪽이 메인 욕실이거든요. 저희는 3번 방부터 보실게요. 자, 3번 방에 들어왔습니다. 느낌이 어때요? 여기는 약간 좀 사무공간 느낌으로 꾸며놨네요. 아, 사무실처럼 쓰고 계셔요, 실제로. 아, 네. 네. 분양 사무실의 사무실 공간입니다. 일단은 여기가 투톤이에요. 아, 그러네요, 네. 여기 또. 투톤으로 아주 이쁘게 잘 해놨고요. 그리고 메인 등 없이 간접 조명으로만 해놨어요. 그래도 되게 네. 어둡지가 않네요. 맞아요. 요새는 메인 등 잘 안 켜요. 이런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많이들 생활하시고요. 여기는 일단은 사이즈가 이쪽이 2m 50, 이쪽이 2m 60입니다. 딱 적당한 네. 사이즈네요. 전형적인 3번 방 크기고요. 이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또 가능합니다. 자, 3번 방 보여드렸고요. 여기 중문 앞에 욕실이라고 했죠? 네. 욕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납장까지 갖춰 있습니다. 아, 이쪽에 또 네. 공간이 남으니까 해놨... 그렇죠. 여기다가 안에 콘센트도 있거든요. 청소기 같은 거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해놓은 것처럼 네. 높이가 딱 청소기 보관하시기에도 괜찮고 위에까지 이렇게 수납장이 깊숙하게 있습니다. 쇼핑백 들어가도 한참 남네요. 맞아요. 이거. 여기다가 잔진 같은 거 여러 개 보관하실 수 있겠죠. 자, 메인 욕실 들어갈 건데요. 일단 쭉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죠. 턱이 없네요, 이거. 네, 턱이 없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턱이 있어요. 아, 단차네. 네, 여기 습식, 여기 건식으로 쓸 수 있겠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인테리어가 거의 호텔급 아니에요. 그러게요. 그렇죠? 이게 톤을 다 맞춰놓고 타일도 크니까 베이지 톤에 약간 페라조 무늬가 들어가 있는 큰 타일로 해놔가지고 너무 고급스럽고요. 이렇게 LED 조명 거울까지 달려있어가지고 느낌이 더 괜찮죠. 아, 그러게. 메인 등 없이 네. 요즘엔 이렇게 해놓고 네. 거울에 등으로 또 해놓는 게 더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요새 말했잖아요. 메인 등 잘 안 쓴다고. 그렇죠. 요즘 스타일의 인테리어입니다. 여기서 샤워를 싹 하시고 해바라기 주전도 있고 스테인리스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조적식으로 또 이렇게 선반 해놔가지고 이것도 진짜 호텔스럽게 잘 해놨죠. 그렇죠. 요즘 코너 선반보다는 네. 저렇게 해놓는 게 호텔 스타일이죠. 그렇죠.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 파티션 있어가지고 여기서 샤워하고 습식으로 쓰시고 여기는 손 닦을 때 너무 좋아요. 보통 손 닦으려고 들어가면은 이 신발이 젖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잠깐만 손 씻고 싶은데 양말이 젖죠, 이렇게. 그렇죠. 그럴 때 상당히 짜증나거든요. 네. 여기는 딱 건조한 게 있어가지고 닦기에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. 선반형으로 되어 있고 안에 수납장까지. 중문 앞에 있는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. 이제 여기가 주방입니다. 주방 일자로 넓게 잘 돼 있죠. 이 주방은 너무 넓어서 찍기가 힘드네요. 그렇죠. 일단 구조가 세련된 것 같고 냉장고 자리 두 대. 충분하네 진짜. 네, 여기 한 몇 나오는지 볼까요? 1m 70이거든요. 네, 냉장고가 하나에 아무리 커도 820 나와요.
그러면 두 대 네. 들어가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가죠. 좀 남네요. 가끔가다 여기 두 대 들어가나요?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들어갑니다. 냉장고가 들어가요. 용량이 커지면은 앞으로 나오는 거지 옆으로 길어지지가 않아요. 이쪽 편 뒤에 다용 도실이 있어요. 요렇게. 이쪽에. 그렇죠. 여기다가 뭐 분리수거대 이런 거 쓰시기도 괜찮고 창문 크게 나와 있죠? 네, 환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수전도 여기 두 개 있습니다. 그리고 세탁 공간은 따로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여기가 세탁 공간인가 해서 좀 좁은데 싶었거든요. 세탁 공간을 못 드는 게 문 열면 걸리지. 아 그죠? 네.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물 쓰실 때 좋고요. 보일러실 한번 열어볼게요. 네. 별거 없습니다. 요렇게 네, 이 정도 딱 보일러실 네. 네.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있고요. 이 맞은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자, 이 맞은편 공간은 수납 공간 한번 보세요. 아, 다 수납 그냥. 깊이도 한번 볼까요? 네. 깊이는 이 정도. 뭐 이렇게 많이 넣으셨는데 그렇죠? 너도 한참 남네요. 여기 다 수납 공간입니다. 아. 그리고 아래에는 수납 공간은 없는데 네.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아 식탁 아니 그렇죠. 이렇게 너무 좋네요. 식사하시기에 괜찮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고 싱크대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. 끝에. 이거 작은 거 아니죠? 여기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. 아니요, 어, 일반적인 이 큰 자각 싱크볼입니다. 아, 테이블이 워낙에 크니까 아, 되게 작아 보이죠. 작아 보일 수 있죠. 이렇게 이쁘게 코브라 수전으로 되어 있고요. 네. 이쪽에는 인덕션 하치꼴로 들어가 있고 후드 빼놓지 않았습니다. 주방 환기창도 빼놓지 않았어요. 아 있어야죠. 그렇죠. 여기 콘센트 있어가지고 커피 머신기 두면 딱 좋겠죠. 네. 네. 그리고 여기가 이 장 이쪽으로 와보세요. 네. 이렇게 아 식세기. 식세기까지 장인 것 같으면서도 딱. 톤 다 맞춰놨네요. 맞춰놔가지고 히든 식기 세척기죠. 네. 삼성 겁니다. 네. 여기가 거실인데요. 일단은 거실이 어때요? 깔끔한데 네. 고급스럽네. 이거 웨인스코팅 때문에 그런 거야? 아, 그렇죠. 이런 코팅도 코팅인데 층고가 웬만한 일반 세대보다 더 높아요. 아 그래서 그렇구나. 네. 뭔가 되게 좀 달라 보인다 하긴 했거든요. 보통 2m 40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는 2m 60. 오. 네. 그래서 더 넓어 보이고 시원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. 여기 폭도 한번 재볼게요. 네. 3m 75. 아, 3m 75보다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. 그렇죠. 적지 않은 사이즈고요. 이렇게 소파 큰 거 두시고, 여기다 뭐 TV 거시고, 여기다가 소파를 두고, 이쪽에다 TV 하셔도 됩니다. 위에 시스템 에어컨 삼성 거, 와이드형 무풍으로 들어가고요. 무엇보다 이 천장에 이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라인 조명이 세련됐습니다. 그죠? 이 전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두울 수가 없네. 모던하고 스타일 나는 집이죠. 바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세린 타일로 깔려 있어가지고 느낌 너무 괜찮죠. 깔끔하네요 이게 네. 확실히. 여기가 청남향. 아 남향이에요. 네, 청남향입니다. 샤시도 큼지막하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 괜찮고요. 자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. 이쪽이 안방이고요. 이쪽이 2번 방인데요. 2번 방부터 가시죠. 자 2번 방에 들어왔습니다. 사이즈가 2m 50, 2m 90 나옵니다. 조금 좁다 생각했다가. 저기 뒤에 옷장이 그쵸.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면 침대랑 책상만 놔도 되겠는데? 이렇게 침대 두시고 이쪽에다가 책상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마찬가지로 쿠폰에다가 다운라이트 들어가 있고 간접 조명까지 세팅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깊숙하게 아 이런 거 좋아요 네. 진짜 여기다 옷 걸면 되겠죠? 네. 안쪽에도 아까 말했죠? 세탁기 세탁실 공간이 있다고? 네. 여기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요. 이쪽에 네. 이렇게 있고 안쪽에 또 워시타워가 이렇게 삼성 걸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매립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여기 앞쪽이 넓어요. 그렇죠. 깔끔하고 네. 또 좋네요. 그렇죠. 여기 좀 짐 수납도 가능하고 네. 여기도 또 수전이 있어요. 이쪽에도 그쵸. 물 청소하실 때도 괜찮고 창문도 크게 나와 있고 자, 2번 방도 보여드렸고요. 마지막 공간 안방 가시죠.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. 여긴 투톤이 좀 다르네요? 맞아요. 여기는 안방답게 조금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놨습니다. 여기 가로폭이 3m 35, 여기 세로가 3m 70. 넓네요. 이게 확실히 침대, 네. 일반 안방에서 쓰는 침대잖아요. 맞아요. 그 옆에 근데 지금 소파를 놨는데도. 솔직히 이런 건 잘 안 놓잖아요. 그죠? 네. 파우더 공간 하시면 되겠죠? 다 파우더 네, 공간. 파우더 그렇죠? 공간 하시고, 아니면은 여기 끝으로 해가지고, 붙박이장을 쭉 짜셔도 되고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여기다가 침대 두시고, 여기 앞쪽에다가 뭐 파우더 공간 하셔도 되겠죠.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.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안방 욕실. 막 크진 않아요. 근데 딱 뭐 네. 그게 엄청 작지도 않네요. 그렇죠. 이렇게 테라저 문의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뭐 번개만 있으면 됐잖아요. 어떤 그렇죠. 세면대랑 벽면 있어요. 이런 타원형 거울도 들어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그래도 양치하고 연구실 거울이 나왔어요.
자,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호입니다. 간석 오거리역 바로 옆에 있어요. 초역세권이고요. 일단 무엇보다 이런 세련된 인테리어, 초역세권에 살고 싶으신 분은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?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. 여기는 분양가가 3억 극초반. 아, 극초반? 네. 3억 대가 아니고 3억 극초반. 상당히 저렴한데요, 그러면. 그렇죠. 3억 극초반입니다. 극초반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실입주금. 담보대출로만 했을 때 500만 원만 있으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. 후순위 대출까지 하면 없이도 가능하겠죠? 그렇죠. 자,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